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쫄뚝반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시간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큰 방에서 잡니까? 작은 방에서 잡니까? 큰 방에서요. 저도 위에 6층에서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자는데 같이 잘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새벽 4시, 4시 반 막 벨 울리고 잠꼬대하고 막 잠꼬대 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최악의 잠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옆에서 건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침 시간인가 싶어가지고 눈 뜨면 새벽 2시에 옆에도 잠꼬대하고 있고 또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이불도 없이 와가지고 또 자고 있는데 또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춥고 옆에 잠자는 그 전산이 이불 땡기니까 또 뺏어가고 이거 서러워서 밤에 그래 제가 좀 횡설수설하면 잠을 덜 깨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가 말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은사가 없다고 본인이 말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므이보셋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들으면 100번? 뭐 정도 1000번 창세기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1000번 들었을 거고 조선시대 구원받은 사람은요 2000번 들었겠죠. 늦게 구원받았으니까 많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본인도 모르면서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그냥 전시용으로 놔두는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맞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그냥 전시를 하듯이 내버려 두면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요?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아, 여기에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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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성경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을 반드시 넘어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런데 내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바라보았을 때도 성경에서 내게 오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전시형으로 말씀을 대했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네,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시간이 지나도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음속에서 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저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보이보셋, 여기 보면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고 쫄뚝발이고 유무의 말을 듣고 본인이 로드발 람비엘의 집,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강원도 도매산골에 숨어 살았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풀도 없고 꼬리 없는 곳에서 외롭게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불러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내가 다 내게 주겠고 종도 주겠고 그리고 이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자처럼, 왕자의 한 명처럼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 여러분 그 말은 조금 생각해보면 다윗 왕이 이 므비보셋에 대하여서 굉장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모르고 이 므비보셋이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을 다 받아주고 지내는 거지요.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을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살려줬겠지. 아침 저녁 밥 먹으면서 원수의 손자가 이렇게 쩔룩거리고 밥 먹을 때 눈치 보면서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겠지. 정체적인 목적이 다 하고 나면 내 봉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가니까 절도산이 있더라고. 한 번씩 가보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가 보다. 절도산에서 목 똑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정치적인 목적이 끝나기 전에 내가 갈 곳을 찾아야 된다. 집을 떠나려면 돈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찾고 싶은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밭 좀 돌려달라고, 그 종들도 돌려달라고, 그 재산 돌려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처음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내 조부 사울의 밭을 왜 논은 안 주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날은 논이 없어요.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은 계속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 특징도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느낄 때 이 느낌이 어떠냐, 내가 볼 때 내 감정이 어떠냐 거기에 아주 충실한 거죠. 분명히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의 밭을 도로 다 주겠고 왕궁에 지낼 수 있던 모든 권한을 줬는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 왕궁에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냐 하면 자기 생각을 받아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될 것을 부지런히 찾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참다가 와서 너는 만날 때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처음 만날 때 너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 본인은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와가지고 귀 열어놓고 앉아있는 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도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 두 가지를 들고 와요. 하나는 거울, 천장에 매달아 놓고 칼 주면서 본인 보고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뭐하러 왔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물 떠주라 그러면 물 떠주고,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냐 아니면 못났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따라하느냐 안 따라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므이보셋이 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지냈어요. 죽는 그날 마음 돌이키고 죽던가요? 만약에 마음을 돌이키고 죽었다면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느지막하게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삽니다. 가인을 보면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00살 가까이 900몇 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징그럽게 살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아놓고
누가 쳐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구원의 표를 줘서 너를 지켜주게 하겠다. 근데 그 말을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인자라고 하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따로 나가 살 겁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집 지어 보신 적 있어요? 묻지 마요. 교회 지어 본 적 있어요? 지어 보니까는 다시는 못할 짓이죠. 성을 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을 쌓아놓고 그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들락날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살 가까이 살면서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사람 피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아무도 그 성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므이보셋이 밥을 먹으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를 왜 살려주려고 합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언젠가는 죽이겠죠? 여러분,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 아십니까? 묻지 말까요? 마음을 듣고 싶으면 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마음을 느낀다. 그거는 사람이 100분의 1 정도는 알지 몰라도 거의 틀리는 게 사람의 느낌이죠. 다윗의 마음을 본인이 그냥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지요. 다윗 왕이여, 나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준 마음들 그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아, 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나를 이곳에 줬구나.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틀리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1700년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서로 영국에서 여기 가지고 그 책을 뭐 만들거나 읽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존은한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택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한 거지요. 구교하고 신교하고 서로 맞다고 막 싸우니까 그 계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소인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요.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는 지금 국왕이 소인국의 국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계란을 좁은 대로 깨먹다가 손이 다쳤대요.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법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계란 둥근 쪽, 넓은 쪽을 깨서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계란을 넓은 데 깨먹어야지. 그런데 그 소인국에도 성서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편리한 대로 깨먹도록 해라 해가지고
편리한 대로 깬 사람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편리한 대로 깨워가지고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높은 굽 때문에 싸우고 낮은 굽 때문에 싸우고 큰 모서리파 작은 모서리파 싸우고 사람이 고집을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고집을 부리냐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날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누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가요? 들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봤어요? 모른다고 해야지 그럼 왜 그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상주의를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마디로 천국을 만들고 싶은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보니까 왕이 권한이 많고 그리고 백성들은 별 권한이 없는 거라. 아니 사람이 똑같이 잘 살아야지 왕만 큰 소리 치고 백성들은 맨날 그 뭐 세금 내야지 전쟁 나가야지 일을 해야 되지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고. 근데 어느 날 델포이 신전에 갔는데 뭐 글이 여러 분야 돼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벽에 써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에 써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둥에 써놨다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큰 기둥마다 이름이 적혀있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문장을 하나 적어놨는데 세 번째 기둥에 가면 샤론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자신을 알라. 생소한 문구라서 쭉 읽어보니까 본인이 소크라테스처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역사학자였어요. 왕도 잘못하면 백성이 끄집어내리고 왕도 권한이 조그맣게 안 주고 백성들이 권한을 많이 주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그런데 이 샤론이라는 사람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빨리 망한 나라가 있고 오래가는 나라가 있는데 빨리 망하는 나라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실현해주면 빨리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빨리 망하는 길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오래가는 나라, 왕이 권력을 꽉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권력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그 나라가 오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아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빨리 망하는 나라구나. 여러분 백성들한테 권한 많이 주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요. 영주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전쟁하는데 와라 하면 오겠어요?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군인들 군대 연습을 해야 된다. 군사 훈련을 해야 된다. 오세요 하면 올까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은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그 사람 혼자 알았대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약을 먹고 죽으라고 그걸 명령을 내렸는데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안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본인이 마셨어요. 제자가 굳이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좋은 법만 법이 아니고 이 악법도 있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므이보셋이 자기 생각이 한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면 다윗 왕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본인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므이보셋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므이보셋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 듣고 일어날 때 쩔뚝 한번 해보시고 한쪽 다리만 쩔뚝해야 돼요. 두 다리 쩔뚝 다 해야 돼요. 예, 괜히 넘어져가지고 저한테 뭐 치료비 내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므이보셋이
그래서 보니까 야,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면 나처럼 다윗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특히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자기 형제지간도 있는데 사촌, 육촌, 팔촌, 사돈네, 16촌까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전해주고 싶다. 아침에 밥 먹고 나면 병거를 갖춰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 가냐고. 혹시 도망가냐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 동생도 다윗 왕을 보면서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촌 동생한테 가서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루만에 못 다니면 뭐 하루 이틀 다녀와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사람은 내 사촌 동생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을 해줬는데 듣지 않았지만은 내가 왕을 만나면서 이게 얻어진 마음들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말을 듣게 했다고. 저는 다윗 왕을 만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목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 잡아와요.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 잡아오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서 여러분 집회하는 것처럼 집회도 괜찮지요. 안 그래요? 꼭 가지고 갈 때 뭐냐면 프로젝트 들고 가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렇다. 다윗 왕이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다 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편지를 써서 보여준다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단의 마음을 받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의 므이보셋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는 다윗의 신복이더라. 그는 다윗을 위해서 일생 동안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고 살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므이보셋을 보고 내가 다윗 왕을 알게 됐다고. 므이보셋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런데 이 불행히도 이 므이보셋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속에서 시키는 대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언젠가는 죽을 거야. 다윗에게 마음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더라고요. 므이보셋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다 건강하지요? 주변에 사람들 있지요? 학교에 가도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사람이 있고 옆을 쳐다봐도 사람이 있고요. 전단지 한 장 여러분 2만원에 주문하면 10만원이면 8천장 나와요. 그 몇 구절 적어가지고 내 도장 찍어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내가 내 이야기를 당신한테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한다든지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누굴 만나든 내가 므비오셋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마음을 내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능력도 같이 줍니다. 뭐도 같이 준다고요? 룻이 우연히 나갔는데 보아스를 마치 만나는 것처럼 내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딘든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면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죽은 시체라도 깨워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합니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소지 성교회나 IYF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교회가 하는 일들을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리고 싶다. 장자 들어간 사람, 고추장, 쌈장, 된장, 초장 이거 말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알리고 싶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못 들으니까 마음을 못 여는 거지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지요. 마치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막상 알리려고 하니까는 내 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휴, 바쁜 사람들이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 마귀는 나중에는 타협을 하는 거죠. 다음에 해. 언제요? 다음에. 깨구리 다섯 마리가 나무 이파리 위에 다섯 마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냇가에 타고 가면서. 그런데 한 30분 가니까 햇빛이 내리치니까는 따갑지요. 한 시간 더 가면 미라처럼 말라 삐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일 큰 깨구리가 말을 했어요. 야, 좀 있다가 우리가 말라 죽겠구나. 물에 띠 내리자. 두 번째 깨구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폴짝 띠 내리자. 세 번째 깨구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 둘, 셋, 한 대 띠 내리자. 네 번째 깨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먼저 띠 내려. 그러면 내가 띠 내릴게. 다섯 번째 깨구리. 나는 안 띠 내리란다. 그래가지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나뭇잎에 깨구리 몇 마리 남았을까요? 다섯 마리다. 죽으면서 손으로 나뭇잎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띠 내릴 걸. 처음에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아예 거부하는 마음을 주다가 두 번째는 마귀도 타협을 해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여러분 먹는 거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더라도 오늘 먹어야 되지요. 그래, 내게 다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걸음을 내 딛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꼭 만나게 줍니다. 사람을. 왜냐하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사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오게 하시겠다. 그 마음을 못 갖는 거죠. 자식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아,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 여러분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람 준비해놨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잠 덜 깬 사람한테 자꾸 아멘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구나. 그래서 서울에 VIP는 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VIP는 하여튼간에 뭐 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다 관리해야 되겠다.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하고 명함 다 받고 한국에 뭐 행사 있으면 다 찾아가요. 뭐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문제박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는요, 제가 제 자신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초청의 달인이라고.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뚫어뻥. 화장실 이름 있잖아요, 이거. 안 뚫리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꼭 하나님이 중간에 그 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같이 들고 가는 거랑. 또 아주 높은 사람들, 뭐 그 기업의 회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그분들이 신분 하기 위해서 뭐 다는 게 있어요. 이따가 점심 사진에 나오는데 이렇게 비비면 그 사람 떨어져. 내가 주워가고 붙이고 들어가는 거지. 사기꾼도 들어가는데 뭐 우리도 왜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 들어가 보면 사람 만날 사람 다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러 번 만났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 큰 사진은 이분한테 전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에게 우리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료도 드리고 책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 행사 때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온 대통령들을 보니까는 7명을 만났더라고요. 꽤 많이 만났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분은 잠비아 청소년부 장관입니다. 공항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는 장관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당신 장관 맞지요 하니까 그 사람이 장관 맞대. 보니까 장관 된 지 7일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만나서, 중요한 건 이분이 박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분이 너무 목사님한테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뭔 선물을 해주면 되냐고 하는데 잠비아 땅을 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이분이 자기 담당이고 도장을 쿡 찍어준 거죠. 더 넘기겠습니다. 아, 이분 호텔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는 여기 이분이 있는 거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서 당신 나 만나러 왔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 만났지? 그래서 보세요. 1월 달에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박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대통령 글을 대신 읽어준 국회 부의장입니다. 우건다. 이분한테 그리고 이분이 그때 왔냐고 그래. 그걸 왔다고 하니까 우리 설립자께서 당신을 온 줄 알고 마중가라에서 왔다 하니까 아, 내가 귀신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래가지고 강남교회 가까우니까 잠깐이면 가자고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잠깐 왔다가 대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뭐 다른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분이 제일 VIP인데 어디 가지고 없어.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래 핸드폰 끊어없지 뭐. 목사님 만나면 뭐 얻어가요? 네, 복음 듣고 간 거지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한 장 더 넘기면 부산에 뭔 행사가 있어 갔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뭐 표가 없이 했는데 하여튼간 가라로 표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방송 나가는지 모르겠네. 안 나가야 될 건데 하여튼간에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 딱 쳐다보니까는 누구처럼 닮았어요. 에디오 아니 누구 나라 못 나라고 에스와티니 왕처럼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내가 아는 사람 그 왕처럼 닮았다고 하니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왕 동생이야.
그분이 거기도 이제 건축 뭐 허가하는데도 그 책임자인데 이분이 도장도 찍어주고 목사님 만나러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데리고 국회의장님 만나러 갔을 때고 또 하나 넘겨볼게요. 이건 미국 대사님 뭐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 한미연합 사령관 그리고 여기는 또 영국 대사님이기도 하고요. 자 뒤에 더 넘기겠습니다. 더 여기는 총리님들이고 넘기고요. 예. 아 여기는 저기 CJ 그룹 회장님입니다. 그분 거 떼가지고 제가 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진은 다 올리기는 그렇고 참. 자 여기는 폴란드 전 대통령이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노벨상 받은 사람 사진인데요. 이게 이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기 평창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호텔에 가가지고 그 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호텔에서 안내해 주더라고. 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 뭐 대충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 호텔 직원 잘리게 생겼더라고요. 갈 때 그러면 폼을 잡고 위에서 왔다고 급하다고 하니까는 안내해 줘가지고 이분 사이가 그 폴란드 청소년 뭐 이게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폴란드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또 더 넘기고 사진이 이제 수백 장 되는데 그 중에 몇 장씩만 이거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자, 더 넘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간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하면 나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그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여러분 봤을 때 왼쪽이 서말레이시아 이쪽이 동말레이시아 땅이 좀 희한한 땅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가기 전까지 말레이시아가 뭐 하는 누구 나라가 그냥 하나겠지 생각했는데 가려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땅이 두 개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는 이제 서말레이시아 가는 게 동말레이시아 가는데 그 길을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11월 달에 월드캠프가 있어가지고 캠프 준비하러 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뭔 일 하면 됩니까? 하니까 보내는 목사님이 높은 사람 다 만나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께 물어보니까 높은 사람 준비 다 됐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갔는데 그 말은 믿을 건 못 되더라고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부 청사입니다. 총리 청사. 총리 우리나라 대통령급이죠. 여기를 이제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멀리서 찍었는데 아무튼 건물이 돈이 많은 나라라서 천연자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아주 희한찬란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건물 괜찮지요? 가져와서 우리 교회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는 뭐 약속도 취소되고 만날 것도 못 되고 해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자. 어디로? 총리님 만나러. 그래가지고 정문부터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여권 다 내고 하는데 뭐 약속도 없이 왜 들어왔냐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지 말라 그러면 뭔 소리가 들려요. 네, 어서 오세요. 남에 대해서 믿음이 왜 이리 좋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좋은데 어서 오세요 그런 줄 알고 몇 사람 욱짝북짝 이렇게 말그게 놔두고 두 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 시골에 할머니들 그 할머니 혼자 가게 보고 있으면 그 물건 훔치갈 때 앞에 학생들이 화하하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대답하는 사이에 뒤에 물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 명 가가지고 앞에서 막 말 걸고 있어. 그러면 경비실에 정신이 없어. 그럼 그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레이시아까지 안 가죠 내용이.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 막 경찰들이 경호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총리님이 불러서 왔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데 이게 면담하려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이름이 없어.
아, 그거 있을 건데 똑바로 보라고. 그 왜 그 이름이 없냐고. 내가 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아, 그 약속 잡았는데 그 참 잘 안 되네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더 버티고 있다가는 경찰한테 잡히겠더라고. 그 내려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2층에 빨리 가야 된대요. 그 옆에 뭐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 영어로 말하길래 이 사람 뭐라 그래? 2층에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가지고 뭐 좀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고. 2층에 뭔 일이 있는데 물어보라니까는 2층에 총리 생일이래요. 아이고 그래 됐다 우리도 가자. 한국에도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러 왔다고 선물도 주러 왔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총리고 총리 부인 뭐 부총리 국회의장님 하여튼 장관님들 그날에 높은 사람 다 모였어요. 한국에서 생일 축하하러 왔다는데 막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 통과를 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총리님도 만나고 총리님하고 또 이게 총리 부인도 만나고 또 넘길게요. 그 여기는 부총리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또 기독교 단체를 많이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을 때 이분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든 일에 함께 하려고 이분이 마음을 정하셨더라고. 또 넘기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밤의 사진이고, 네, 멋지지요. 네, 국회의장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아주 젠틀맨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악수했습니다. 악수하고 명함 주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장님이라. 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정부 청사예요. 정부 청사인데, 아, 우리가 약속이 없이 갔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분이 그 정문 딱 앞에 차를 대면 내가 내려서 들어가기가 쉬운데 약속도 없지, 우리도 부르지도 않았지, 경찰도 경호 서 있지, 뭐 그 앞에 있는 차들은 벤저 차들이나 좋은 차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빌린 차 안 좋은 차를 자 구석에 세워놓고 햇빛 내리쬐니까 가방 들고 막 이리 걸어가는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야 작전 바꾼다. 오늘부터 내가 이 장관이다. 안 그래도 목사님이 저보고 기포소이 성교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뒤에 타고 내가 딱 내리면 누가 한 사람 문 열어주고 뭐 어때요? 그 네덜란드 형제님이 있어 이게 저 이게 흰 분 있죠 이게 이 형제님이 문 딱 열어주고 백인이 문 열어주니까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옷이 없이요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들어가서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들 와서 딱 달아주고 한마디로 쇼를 했어요. 그래 차는 별로 안 좋지만은 건물 한가운데 딱 내리니까는 경찰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나와서 문 열어주고 하니까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걸어갈 때 눈치 보면 돼야 안 돼요. 어깨 딱 펴고 그래서 정부 건물을 들어갔는데 마음에서 걸릴까 싶어가지고 내가 잡히면 어쩌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안 잡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넘기면 이분이 청소년부 장관, 뭐 스포츠 관광, 뭐 다섯 개 부처 장관입니다. 예, 흰옷 입은 분은 무슬림 사람인데 국장님이고요. 이분이 하여튼간에 뭐 우리가 IF가 이런 캠프를 합니다. 이런 마인드 교육도 하고 한국에는 이런 캠프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말레이시아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녹음을 탁 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내가 우리 청소년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한국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고 한국 청소년들 지도자들을 바꾼 사람들의 그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동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서 계획 중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찾아왔네요.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분이 잠깐 만나는 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예, 그 뭐 우리가 좀 속이 좁아가지고 차 몇 대 지원해 주세요. 어, 필요한 거 있으면 VIP 뭐 차, 우리가 미니 트럭, 미니 밴 다섯 대, 버스 두 대 하니까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메일로 더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120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2주 동안 숙식해야 되는데 필요한 숙소 다 제공 다 해준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강당이 필요합니다. 강당 그 학교 그 총장이 내 친구고 그리고 내 동창이 왔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한다 그러면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회비를 받을 겁니다. 몇 달러만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돈을 내야지 왜 당신들이 돈을 내냐고. 그거 다 계산서 써하고 다 올리라고. 어디서 밥 먹을 거며 밥 해줄 사람이 누군지 우리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알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플랜카드 광고 뭐 사람 모으는 것까지 제가 장관님들 여러 명 만나봤지만 또 그런 사람 처음이에요. 뭐든지 이야기하래요. 뭐든지. 그러 보니까 혹시 이 사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어질 정도로. 아무튼 만났는데 나는 아, 저 사람 어쩌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캠프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캠프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 여기 모비보세처럼 쫄룩쫄룩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구나. 그리고 시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님을 찾아갔는데 시장님한테 더 이상 부탁할 일이 없어요. 이게 시청입니다. 건물이 다 좋아요. 저 꼭대기가 시장님실인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시장님이 이제 설명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저기 고양이 박물관입니다. 하나 넘기겠습니다. 시장님 만났어요. 시장님은 무슨 담당하기로 했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총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NGO 단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학교에 있는 자원봉사자 다 모으고 지층에 있는 사람 자원봉사자 다 모으고 자자 들어간 사람 다 모으고 영자, 삼자, 춘자 다 모으고 이분이 총 책임지고 그 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처음이네. 이분이 임기가 8월 말에 끝나요. 자기가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 나도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는 유니마스 대학교입니다. 강당 한번 볼까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 저 뒤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이거 쫙 펴면 계단식으로 쫙 내는데 3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냥 대학교 강당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뭐 마룻바닥에다가 천장에 뭐 하나 뒤집어 씌워놓고 등 두 개 달아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교 강당 아, 좋은 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 강당을 갔는데 가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저걸 공짜로 빌려준대요. 서류 작성이 다 됐어요. 그리고 혹시 뭐 합창단이나 우리가 저 공연할 사람이 오면 뒤에 옷갈아 입을 데가 없을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놀란 게 있잖아요. 뒤에가 80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400평이니까 이런 건물 두 배 되죠. 큰 공간이 있어요. 칸칸이 다 돼 있는데 그 관계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여튼 거기서 살림 살아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저기 장로님인데 저기는 목사님들이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CLF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가니까 건물이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 홀이 있어요. 홀이 있고 호텔식으로 잠잘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여기서 CLF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모아주겠대요. 아, 그래 내가 거기를 여금만 할 줄 알면 내가 거기 성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 있지요.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집도 서울 시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집이 코딱지만한 집이야. 거기 가니까 방 한 칸이 강대상 반만해요. 이렇게 방이 밑에 3개, 위에 3개, 지지마다 집이 다 큰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 부자촌인갑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는 데마다 집이 다 커. 왜냐하면 면적은 남한보다 더 큰데 사람은 300만 명 살아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 그러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뭐도 넓어요? 집도 넓어요. 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놨는데 완전 대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돈, 그 비행기에 실을 수만 있다면 싣고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일본에서도 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요, 네가 모이보세처럼 다윗은 내 원수야. 다윗은 나를 살려줄 목적이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물어보고, 뭐 해보고요? 물어보고 내가 다리도 성하고 몸도 성하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 되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다고 표현하면 되지. 여러분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학교 있을 때도 발표를 못했어요.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 뒤에서 앉아서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 어찌 입을 만들어도 저 입에는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아무데도 떨리지 않고 말을 잘하게 만들어놨고 이 입은 턱도 큰데다가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어찌 하나님 만들면 똑같이 사람을 낮에 만들어야지 나를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이 불량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띵동 누르놓고 뒷사람 밀어놓고 저는 도망가버려요. 그 아파트 문 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안 해요. 그냥 뭐 싫어요. 뭐 그냥 그런 말하고 말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왜 전도 왔어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누굴 온다 그러면요. 저쪽에 누가 온다 그러면 얘 피해서 가는 거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말을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스려야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다윗 왕의 말을 거스리니까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해야 마치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지금 준비합니다.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들 메모지 늘 들고 다니라. 세상에 모든 걸 배울 거다. 광고가 나오든 신문이 거리 있든 버스에 뭐가 있든. 왜요? 누가 준비해요? 내가 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준비합니다. 내가 이 말씀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마음에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사람 만나면 별로 떨리거나 뭐 기죽거나 그거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만나러 가서 막 만나러 가기 전에 땀 흘리고 만나고 나면 땀 흘리고 막 손수건 닦고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지 이 생각도 들어지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가셨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행회를 통해 들은 말씀이 삶의 큰 능력이 되도록
주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